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궤도에 올라간 인공위성들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아직 우주 발사체가 없어가지고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발사가 되어서 우주 궤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이고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세 단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단마다 이제 액체 추진 로켓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1단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75톤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요. 2단에는 75톤 엔진 1기, 그리고 3단에는 7톤 엔진 1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의 위성을 고도 700km의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리호 사업에 앞서서 나로호 사업을 했었고요. 나로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발사체 기술이 좀 부족해서 러시아와 공동 개발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이 없어서 외국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발사체가 있으면 우리나라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사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 또 도전해서 또 이렇게 확보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누리호 성능 정도를 낼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 7개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연소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단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하였고요. 특히 1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중에 가지고 있는 연료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이제 연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험에서 기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산화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연료가 잘 진행이 됐고, 전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 해서 1단에 대한 시험들이 모두 잘 종료가 됐고, 저희는 1단은 이제 비행 시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에는 한 250명 정도의 연구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각 연구원들이 여러 분야에 나뉘어져서 각자 맡은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모든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일정이 지연되면은 혼나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저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아쉬운가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개발을 해오면서 조금씩 일정이 또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빨리 예정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치고 싶은 그 생각들이 또 강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잘 끝난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사체 1, 2, 3단에 대한 시험은 모두 완료했지만 누리호를 위해서 새로운 발사대를 현재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발사대와 발사체 간의 접속시험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접속시험이 끝나고 기체 조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비행할 기체를 가지고 발사대에서 최종 리허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모두 다 잘 종료가 되고 나면 마침내 10월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발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두 번째 발사까지 모두 다 성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의 발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체라는 것이 어제 그제 뭐 발사가 잘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발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들을 개발을 더 해서 훨씬 더 성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어떤 위성이든 외계 탐사선이든 어디로든지 이제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난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수많은 연구자와 개발자들 덕분에 우주 강국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오는 10월에 차질 없이 우주로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